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LX 세미콘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께서는 자, 실적 자신감, 본격적으로 이제 LX 세미콘에 힘을 주고 있다, 상승 모멘텀 되어주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위치는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lx 세미콘 오늘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정체할까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미스 대표님 표정이 어제와 사뭇 다르시네요. 어제는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던데. 아 보셨군요. <laughs>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나요? 네, 남자의 숙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 그래도 <laughs> 밝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렉스 세미콘 어떨까요? 이제 네, 앵커님 돌아오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엘렉스 세미콘을 보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이 보여졌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DDI 칩부터, 어, 그리고 드라이버 IC,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네. 어, 예전에 어, 실리콘 웍스였죠. 음. 네, 어, LS, 어, LG 쪽에 LS 쪽으로 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LX 그룹의 간판 스타가 된 상황들인데, 음. 어,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또 모바일 쪽과 관련된 어, POLED 관련된 쪽에 칩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스마트폰 쪽도 영향을 끼치고 그것도 음. 전장 쪽 그리고 또 모든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어, 부품 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글로벌 이 드라이버 IC 칩 중에서는 3위 안에 드는 업체고요 게다가 어, 국내 최대 펩리스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위도 만만치 않은 음.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하나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LG 노텍이 어, 그 SIC 반도체 쪽의 자산 관련된 쪽을 음. LX 쪽으로 넘겼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다는 라 사실들이 어제 또 주가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음.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쪽 부분만 어, 커지는 거다 아는 사실들이고 거기서 변화가 나왔을 때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 또 애플 향 그리고 삼성전자 향 OLED 패널 쪽에서도 요즘 또 둘이 협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 가뜩이나 가격 그렇게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떤 제품 가격들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 어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은 어한22% 늘어나서 한 2조 3천억 얘기를 어, 하고 있는데 네. 영업 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이 SIC 반도체 쪽이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업사이드가 좀더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아직 그 추정치의 변화는 좀더 기대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세미콘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계신데, 뭐, 애플 향, 뭐, LG 이노텍 쪽의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면서 좋은 것들은 많이 좀 포함이 많이 됐네요. 이러면서 LX 세미콘, 모처럼 어제 2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태근 팀장님은 LX 세미콘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laughs> 내용만 보면 너무 좋거든요. 좋은데 보고...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주가를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저 <laughs> 음... 살짝 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이 주가 많이 오른 출발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저도 좀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올해부터 보게 되면 5만 원에서 13만 8천 원 그러면은 한260% 정도 오...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2 0 2 6 0나 올랐구나 아니면 반대로 2 6 0밖에안 올랐다 앞으로 네. 더 좋아질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 한, 한 번씩 이제 김수 대표님 많이 언급해 주시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실적 기준을 하더라도 퍼 (6배기) 때문에 음. 이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게 낮주가가꽤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 6 0밖에안 올랐구나 2 6 0나 올랐구나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음.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 6 0 밖에 안 올랐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보게 되면은 벌써 260% 260% 올랐고 어제 1 2 0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따라가는 게 맞을까는 라 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다 좋은 건 알지만 그리고 특히나 그좀 전에 그 김수 대표님도 언급도 잠시 하셨지만은 LG 노트에서 그 SI 반도체 부분 을 인수한 것들도 이게 어쨌든 뭐 테슬라 모델 3에도 들어가고 현대차 EGMP 뭐 SIC 기반 반도체 인버터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DDI 보다는. 그이 차량 용 반도체 쪽좀 좋게 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력 반도체란지뭐 차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이 8인치 웨이퍼 기바, 기반인데 지금 그 lg 노트에서 인수한 이 반도체 자산 같은 경우도 8인치 웨이퍼 기반입니다 그래서 ap 웨이퍼 이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뭐 10인치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8인치를 좀더 강화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데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좋게 보다 조금 더행보를 하다가 좀 네. 가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많이 올랐다 결론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나의 관점과 투자 포 성향에 따른 네.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실지 아니면 정태근 팀장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 주실지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